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도마의 질문,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모든 비밀을 나누는 아주 귀중하고 신비로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대화가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나눈 말씀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들을 이 부분에 모아놓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도 밤을 새워서라도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매우 애절하게 절절한 말씀들을 영혼으로 나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것이고 곧 속전속결로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호와를 모독하고 모세율법을 파괴한 죄목으로 사형언도를 받을 것이고 로마 총독 앞에 끌려가서 최종적으로 로마 형벌 중에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면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다 아셨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방황하며 절망하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과거의 그 어부의 자리 또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당면할 제자들의 두려움을 다독거리셨다.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파도가 매섭게 출렁이며 갈릴리 호수가 강풍에 소용돌이 치듯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마치 바다에 파도가 일듯 갈릴리 호수가 소용돌이로 불풍이 불듯 그러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잠시 떠난다고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자들은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은 방책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면 결코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게 더욱더 깊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언짢았을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받았고 그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고 그리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줄곧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인간인 주제, 지가 인간인 주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믿었을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보내주신 영웅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엘리야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엘리야의 화신이다. 모세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실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니까 다 모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펄쩍 뛴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그 시대의 영웅이나 능력자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 단단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똑같이 믿어야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나를 하나님과 똑같이 믿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와서 뭐라고 꼬십니까?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다. 그렇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서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고 세속 문명이며 사상입니다. 세속 사상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십중팔구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 하나님 믿지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오히려 되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에이, 나는 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나는 종교가 불교야. 나는 무교야.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하나님 믿듯이 동일하게 믿어라. 하나님 믿듯이 나를 똑같이 믿어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에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의 벽을 뛰어넘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벽은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또는 인간의 지성으로 넘을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비추임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그 진리의 벽을 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떠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예수님이 잠시 떠나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자기들이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시 너희들과 떠나 있겠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려고 하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매우 아리송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확실하고 정확한 말씀이지만 천국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리송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만들고 다시 와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에 있는 낙원,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하늘나라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어느 곳을 왕국으로 만드셔서 그곳으로 자기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어떤 다른 곳에다가 그런 예수님의 왕국을 만드셔서 우리를 그쪽으로 초청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같이 잘 살려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공작을 꾸미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미국에 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부모 형제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민 가시는가? 예수님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의 왕국을 세우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여기 이 말씀은 아버지 집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면 그렇다면 벌써 너희들에게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어느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내가 벌써 말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혹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디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갔고 천국에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거처가 있다. 하늘 집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할 곳은 헬라어로 모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맨션입니다. 그 맨션이라는 그 영어의 뜻은 대저택,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파트가 생겼을 때 기억이 나죠.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맨션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맨션. 무슨 맨션?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맨션은 지금으로 말하면 연립주택 개념, 연립주택인데 초창기의 아파트는 지금처럼 수십 층의 고층 아파트가 아니라 보통 5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으로 되었기 때문에 맨션 아파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맨션 아파트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맨손 아파트라고 말했어요. 왜 맨손이라고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싱크대도 돼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돼 있고 수납장들이 있어가지고 생각에 그냥 맨손으로 들어가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손으로 들어가서 산다 그런 뜻으로 맨손 아파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파트 하나 장만하면은 아마 아파트 값의 상당 부분은 그 가구를 장만하는 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장롱도 사고 뭐 테레비도 사고 그리고 또 좋은 전자제품도 사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맨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맨션이야말로 천국 맨션이야말로 진짜 맨손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놓고 맨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빈손으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는 우리 성도들이 살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고 대저택이며 영광스럽고 화려한 궁전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보면은 하늘나라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빈손으로 맨손 아파트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문에서 우리가 그 문지기에게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증표가 바로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믿음만 가지고 맨손으로 돌아가는 하늘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아름답고 화려한 집이 있으니 천국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론 한 푼도 아버지 집에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천국에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다 준비해 놓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보고 안다. 보고 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너희들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입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 그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먼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을 보고 너희들은 그대로 그 복음대로 예수 믿음으로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천국에 올라갔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집에서 영원히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 영생의 길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천국의 소망이 아닌 지상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우리끼리만 잘 살자 하면서 어리석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나타나서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말을 할 것인데 그 말을 듣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부활과 천국을 부르짖는 자들을 절대 우리 성도들이 쫓아가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고난의 길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는가? 바로 그 길이 진리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욕심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대로 거룩한 길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권력자들과 단합해가지고 세상 왕국을 만드신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여야 할지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순수 복음 시대인 사도 시대와 현재 교회의 혼합 복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순수 복음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혼합복음의 시대입니다.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와 경건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빠져있다. 현대교회, 기성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와 경건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거부해요. 오히려 고난을 피하고 경건을 물타서 혼합시키고 죄와 혼합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영화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얻으려고 혼합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혼합복음은 잡탕복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천국도 가고 알먹고 꼭먹고 좋은게 좋은거야 그러면서 사도시대의 순수복음을 탁하게 만들어 놓은 이 시대의 이제 혼합복음, 이 현대교회의 위험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저에게 고난은 주지 마시고 축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그리고 고난을 기피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와 경건을 행하지 않고 교회 가서 그냥 주세요 주세요 기복만 구하면 돼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죠. 날마다 새벽 기도 가서 복 주세요 빙하이다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헌금 바치면서 이거 바칠 테니까 저에게 물통 인통 신통 통통통 주세요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 혹시 뭐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떡이나 과일을 놓고 성황당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우상과 미신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의와 경건을 기피한 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미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이 빠진 신앙은 예수 믿음이 아니라 기복이며 복채를 바치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너희가 보고 그대로 따라오면 아버지의 집, 즉 너희가 바라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도마.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그렇게 아리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어느 나라 어느 지방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셨다는데 그 준비한 곳이 어느 나라인지 주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갈게요. 주소를 알려달라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매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가신 길 그대로 따라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하시는 주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주소를 알면 거기가 어디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가신 천국 가는 길을 땅을 다 팔고 집을 다 팔고 빚을 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억만장자들은 우주에다가 파라다이스, 낙원을 세우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여행을 기획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주 꼭대기에 가도 우주 끝에 가서 우주정거장을 만들어도 천국은 없습니다. 시커먼 죽음, 끝없는 블랙홀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소, 도마가 물어본 그 주소, 우리가 갈 수 있는 주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주소는 바로 내가 가는 길이다. 내가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려무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처럼 그렇게 아리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수님 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콕 집어서 쪽집게처럼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스카이 대학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10억짜리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1억 원짜리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부장 승진입니까? 차장 승진입니까? 아니면 연봉 1억입니까? 2억입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콕 집어서 쪽집게 과외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는 둥그름 잡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때는 토마처럼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을 한마디로 단축하면 곧 천국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천국길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이고 예수님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천국의 주소, The Way, The Way는 오직 진리이며 길이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고 주님은 힘주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주일학교 때 그런 찬송이 있는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요. 이 노래가 답입니다. 그 길, 더 웨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